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극악을 한 번에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이랑 금요일처럼 풍연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각자의 임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풍연은 극악에서 템이 치치 반반이 제일 좋다고 해서 제가 속속이랑 치속, 치치를 다 끼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치치를 껴야지 극악을 한 번에 클리어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플스를 세팅을 해서 자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자, 지금 뒷줄을 보면은 저렇게 상태 이상 종합 세트가 버티고 있어서 스파나 링링을 써야 되는데 링링은 적을 하나 잡아야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링링보다는 스파를 써서 바로 풍연한테 이렇게 면역을 먹여주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소이 셔틀이 벌써 저렇게 누웠는데 역시 화요일도 몹들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셔틀은 빨리 다 누워버리게 돼서 최대한 로즈랑 풍연으로 딜을 넣어줘야 되고요. 벌써 라니아가 하나 누웠는데 풍연을 위주로 한 극악덱 같은 경우는 단일 스킬을 쓰기보다는 처음에 광역 스킬을 이용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피를 좀 깎아 놓은 다음에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남았을 때 구음 공격을 써서 최대한 평타가 안 나가면서 해당 단계를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요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지 풍연이 평타를 안 쓰게 돼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번에는 두 마리 남았을 때 구운 공격을 썼는데 자, 이렇게 반격으로 해서 평타를 한 번도 쓰지 않고 2단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고 자, 여기서도 바로 이기어검을 넘어오자마자 바로 썼는데 자, 아직까지 리나의 울림이 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2단계 베인 같은 경우는 좀비로 부활을 하지 않고 그냥 부활을 하기 때문에 로즈에 떨어지는 장미를 이렇게 그냥 계속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2단계 같은 경우도 몹들의 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피가 많이 깎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풍연이 육성 반격 보석까지 껴놨기 때문에 거의 계속 이렇게 반격이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보석도 반격을 세팅을 하고 방어구도 반반을 세팅을 해서 최대한 반격이 많이 나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평타를 안 치고 계속 반격 데미지로 적을 제압을 할 수가 있고요. 벌써 이렇게 3명이 남고 베인이랑 레오가 벌써 부활을 했는데 자, 아직까지 풍연이 평타를 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속속을 끼게 되면은 2단계 초반에 풍연 버프가 다 풀려버리고 치속을 끼게 되면은 2단계의 중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리나 버프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거의 한 번에 클리어가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치치를 끼게 되니까 아직까지 리나 버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3단계의 베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장미 쿨을 좀 고려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부활한 베인도 최대한 오래 살려놓고 턴을 끌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스킬을 마구 써주면 되겠고 제가 한동안 치속 풍연으로 계속 극악을 돌았는데 요번에 치치로 바꾸고 나서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극악에서는 치치를 껴야지 한 번에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도 이렇게 평타가 나가지 않아서 계속 버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치속이랑 치치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결장에서 속공이 높은 캐릭터랑 1대1 상황이 나왔을 때 속공 높은 캐릭터가 평타를 두세 번 연속으로 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극악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몹들의 속공이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풍연의 속공을 낮춰주면은 그만큼 풍연 평타가 덜 나가게 돼서 이렇게 리나 버프를 3단계까지 계속 유지한 채로 몹들의 피를 이렇게 실피 상태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라니아랑 레오도 거의 실피가 됐는데. 자, 여기서 로즈 버프는 벌써 풀리게 됐고요. 자, 여기서 로즈는 지금 치속을 껴놔서 평타가 그래도 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버프가 풀렸는데, 풍영 같은 경우는 지금 치치를 껴놔서 아직까지 리나 버프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 평타가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지금 풀버프 상태로 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라쿤이랑 이제 베인 둘만 남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습 침투로도 한번 써주고 최대한 라쿤한테 딜을 좀 더 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미를 사용을 해서 우리 좀비도 이렇게 집에 보내줬고요. 라쿤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바로 마무리 구음 검격으로 라쿤을 제압을 해서 한 번에 화요일 극악을 클리어를 해버렸고요. 자, 6분 정도 걸렸는데, 자, 요렇게 4성 빛의 원서를 받아서 화요일을 클리어했고, 자, 수요일이랑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치치 풍연을 쓰면은 한 번에 클리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려서 치속 풍연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